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이제 좀 바쁜 강의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또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또 3월 달에는 그나마 강의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사진 앨범 서비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이제 사진을 양쪽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기능들을 해서 아, ChatGPT가 이런 것까지 만들 수가 있구나 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약했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그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하려고 ChatGPT한테 몇 개의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강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최종 제가 생각하는 것들 기능들도 최종적으로 나오면은 또 공유할 텐데, 자, 중간까지 이제 만든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거면 이제 사진 파일 올렸던 거 리스트 정보들을 가져온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캡션으로 사진의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SS 쪽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동적에 뭔가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백엔드 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 파이썬 코드는 바뀐 것이 없고 다 순수하게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CSS 쪽만 이제 수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코딩을 연관을 좀몇 개는 이제 수정을 했지만은 ChatGPT한테 많은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ChatGPT가 최대한 요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계속적으로 좀 구현 안 되고 중간에 돼서 제가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요것도 잘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되고 다시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은 추가된 것은 이게 바로 저 새로 고침을 합니다. 이게 조금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렬이 되거든요. 소팅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것들 사진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청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저도 책을 먼저 많이 봅니다. ChatGPT한테 무조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책을 보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지스 퍼블리싱에 나오는 요 책, 제가 지금 요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서 나온 힌트를 가지고 ChatGPT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좀 이렇게 움직임이나 아니 캡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때 요청했던 사례들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뭐한 2,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ChatGPT가 코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ChatGPT가 중간에 이제 코드가 끊겨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JS 파일하고 또 CS 파일하고 분리를 시켜야 하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분리 작업 같은 경우는 ChatGPT한테 시키면 되는데 또 이것도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끊김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스타일 시트 같은 거나 이제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코드들이 상당히 이제 길어요. 깁니다. 그래서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좀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는 전번 시간하고 전혀 거의 바뀐 것이 없다. 그래서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업로드를 통해서 올리는 거의 파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진, 이 안에 있는 파일 같은 경우들이 뭐냐, 사진이 아니냐, JPG 파일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HTML 코드 안에 분리를 좀 시켰다가 다시 또 띄워가지고 좀 같이 좀 연결을 시켰습니다. 수정을 좀 하기 위해서요. 이게 좀 분리를 시키면 또 보기에도 수정할 때는 좀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 코드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거의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자바스크립트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HTML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 스태틱의 파일네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토 정보들, 이 사진 파일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불러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들이 다 불러오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그 반응들, 우리가 위에다가 이제 뭐 스크롤,
여기 같은 거 보면 이제 짜잘한 기능들이 또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뭐 제가 좀 아래쪽에 이제 좀 이렇게 지웠지만은 여기 보이시나? 여기 쪽에 안 보이시구나. 자, 지금 현재 이게 화면상 이쪽에 앞에 아래 보면 이제 스크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안 보이네요. 안 보이나요? 그래서 이쪽에 벨 아래 있는데 제가 얼굴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기능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봤듯이 이제 페이지들이 요것이 위에 뿌려지는 동안에 저희가 선택했을 때 이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 쪽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자체는 챗GPT가 만들었지만은 이제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제가 배치를 좀 다시 또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치들이 조금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스크립트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드래그의 드랍 같은 경우들, 이게 이제 마우스가 이제 오버가 그 클릭이 됐냐, 아니면은 이제 놓았냐, 이런 것들 드랍을 했냐, 이런 이벤트들을 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쭉 드래그를 오버를 했다가 이제 놓으면은 그것이 업로드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HTML에서 이제 업로드 포스트 값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저희가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리되는 부분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포토에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미지 값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처리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또요 스크롤 투 버튼이라는 것을 누르면은 제일 아래쪽으로 이제 가게 만든다거나 나중에는 더 위쪽으로 가게 만든다거나 그걸 또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생각지 못했는데 챗GPT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 가지고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보안 쪽에 있으니까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좀 요거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기능들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SK 실더스 학생들하고도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어차피 이제 백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통해 가지고 많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걸 좀 구상을 좀 많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앞에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책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을 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챗GPT한테 나는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시키고 싶고,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요것을 기능을 여러분들이 추가할 때 너무나 한 번에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 거 만들었던 소스 코드는 좀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능했던 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그걸 또 완성본으로 이제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은 챗GPT를 좀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